노인성 질환 치료와 의료관광 통합센터를 연계한 경북 의료관광 브랜드 구축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이 사업은 안동병원 심뇌혈관 질환, 구미 강동병원 줄기세포치료 등 도내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네 곳에 노인성 질환 특화 의료기술을 구축하고 경북의료관광통합지원센터는 통계 분석과 펜투어 등을 실시해 매년 7천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경북의료관광 환자는 2016년 4천여 명, 진료 수입은 7억 원에 달하는 등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.